안녕하세요. 운세TV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4년 4월 1일 월요일 양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당사조라든지 타로 부적상담은 옆에 전화번호로, 밑에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안 받으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 마스터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띠별 운세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첫 번째 쥐띠 올해 운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쥐띠의 타로 운세 시천역 들어옵니다. 천역. 하늘에서 내린 역마성을 뜻하는 게 천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을 타고 움직인다는 것이 역마살이기 때문에 이사, 이동, 여행, 이런 활발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운수 사업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좋을 수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고대왕실 좋은 집으로 대문을 쫙 열어놓고 많은 손님을 이게 안으로 받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전 재무용도 좋습니다. 소득과 결실도 풍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쥐띠분들은 매사에 열심히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전이든 사업이든 연애 애정이든 오늘은 열심히 움직이는 쥐띠분들이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일진 자체는 오늘 자미의 원진살 들어와요. 왼수살 들어오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좀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언행을 삼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일진이 원진이긴 하지만 지금 타로가 좋은 성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더잘 됐나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일은 원진의 주요 작용 때문에 그래요. 원진의 주요 작용이 구설 10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 내 시기 질투로 비추어서 나에게 구설이 되어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대분들은 아무쪼록 이 원진살 관리, 대인관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더 좋은 결과 얻으시는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월 1일 소띠 올해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소띠의 타로 운세 일천고 들어오네요. 천고. 하늘에서 내린 고단함을 뜻하는 게 천고예요.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단하고 고독한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공방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좀더잘 챙겨주시고요.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다치게 하는 언행은 삼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림도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밝은 달인데 혼자 말 위에 우두커니 앉아서 달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외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힘들다는 거요. 힘들다는 거이 운이 들어왔을 때는 매사를 이끌어가면서 힘들지 않게 이끌어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다고 해서 오늘 아 내가 참 뺑이 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띠분들 오늘 하루 운세가 어렵기 때문에 매사를 좀 쉽게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좀 여유 있게 풀어가시고요. 욕심은 버리시고 되어지는 것까지만 진행하시는 것이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혼자 있는 형국이라 건강과 안전도 살피셔야 되고요. 금전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진 자체는 오늘 또 충살 들어와요.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른 사람들과 언쟁, 논쟁, 시비 싸움도 피하셔야 되겠고요. 부딪히는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을 잘 관리할 필요성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띠분들은 오늘 하루 매사를 이끌어가면서 좀 매사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 없고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소띠분들 매사를 좀 여유 있게 이끌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4월 1일 호랑이띠 올해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호랑이띠 타로 운세 파가 들어옵니다. 이 파가의 카드 집이 부셔졌다 하는 것이 파가예요. 그래서 이 집이 부셔졌기 때문에 이 아저씨는 어디 오갈 데가 없는 그런 형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깨먹고 산천을 헤맨다라는 그 뜻으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가가 들어올 때는 첫 번째 금전 관리 필요합니다. 지출 관리, 부지런한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깨어지는 운세이기 때문에 부부지간의 연인지간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서로를 좀더잘 대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처 주는 말은
또 행동은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매사에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깨어지는 운세이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전이든 사업이든 영업이든 연애 애정이든 오늘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 자체는 오늘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 들어와요. 그래서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문제 없이 평탄하게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4월 1일 토끼띠 올해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토끼띠 타로 운세 귀에 들어옵니다. 이 귀의 카드, 이 귀에는 횡재수를 뜻하는 거예요. 특히 금전에 횡재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금전뿐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 이상의 소득과 결실을 거둘 수 있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이든 금전이든 연애 애정이든 내가 오늘은 얼마만큼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그 이상의 성과를 낼수 있는 운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유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일진까지 환장하게 오늘 합이 들어와요. 나를 도와준 기운들이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끼띠 분들은 금상첨화 운세가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활동하시는 토끼띠 분들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일진에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서협도 들어오죠. 학업, 연구, 논문, 집필, 소송매매 계약, 시험, 시합, 또 경쟁 구도에 계신 분들한테도 더욱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끼띠 분들은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요. 매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4월 1일 용띠의 운세 한번 살펴보죠. 용띠의 타로 운세 월천에 들어옵니다. 이 월천의 카드. 천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다가 예술, 예능, 또 연예인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더욱 유리할 수 있고요.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말을 타고 유유자적하게 걸어간다. 여행을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는 것은 내가 남부를 것이 없는 형국이다. 금전도 여유가 있고, 사업도 여유가 있고, 또한 연애 애정운도 잘 되어가는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띠분들은 좋은 운세긴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건 뭐냐면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좋다든 치더라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너무 덥석덥석 이렇게 덤비지 마시고 덤벼들지 마시고 조금 잘 살펴서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오늘 용띠분들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활동하시는 용띠분들 오늘 서두르지만 마시고요. 매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1일 뱀띠의 운세 살펴보죠. 뱀띠의 타로 운세 재살 들어오네요. 이 재살의 카드. 재앙이 들어온다 하는 것이 재살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이 대앙이 들어오는데 좋을 리가 없죠. 그 때문에 첫 번째, 사고수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교통사고, 안전사고, 낙상사고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매사를 안전하게 이끌어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까지 잘 살피시길 바라겠고요.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대문 위에 괴물 같은 녀석이 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아집니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오늘 뱀띠분들은 매사를 이끌어가면서 철두철미하게 이끌어가셔야 되겠고요. 매사를 안전하게 이끌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강, 안전, 금전, 연애, 애정 모든 부분에서 주의하고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지요. 4월 1일 말띠올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띠의 타로 운세 시천문 들어옵니다.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는 게 천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서의 운이 들어온다. 학업, 연구, 논문, 집필, 소송매, 계약, 시험, 시합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산수와 병풍을 둘러치고
관복을 입고 등에가 나란히 앉아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금전 재물이 좋고요. 소득과 결실도 풍성할 수 있습니다. 운도 안정이 되고 부부의 애정도 좋습니다. 관복을 입었기 때문에 일신의 성공과 출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신의 성공과 출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는 형국이며 특히 시험의 운이 더 강하게 들어온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 점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일진이 오늘 육합 들어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띠 분들은 금상첨화의 운세, 그 이상의 운세도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활동하시는 말띠 분들은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요.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겠고, 일진의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운세합도 같이 들어옵니다. 타로에서도 같이 들어왔지만 일진에서도 운세운이 같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쪽으로 운세운이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고 회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더 좋은 성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4월 1일 양띠올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양띠의 타로 운세 일천액 들어옵니다. 천액. 하늘에서 내린 애군을 뜻하는 게 천액이에요. 그래서 애군이 들어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애기 들어왔는데 애군이 들어왔는데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건강도 또 안전 사고도 잘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 서방님이 누워 있죠. 누워 있기 때문에 서방님 누워 있다는 것은 집안에서는 가장 큰 걱정거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교통사고, 안전사고, 낙상사고 등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또한 금전 관리도 필요합니다. 지출 관리, 부식 떠난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 등으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부 연애 애정 운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부지간의 연인지간의 서로를 좀더잘 관리하시고 또잘 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 언행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고요. 오늘 대인관계도 잘 이끌어가야 문제 없으리라고 보겠고요. 다만 일진이 오늘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4월 1일 원숭이 띠올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원숭이 띠 타로 운세 천랑 들어옵니다. 이 천랑의 카드에 무당이라도 불러다가 부탁거리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천랑이에요. 이 천랑의 운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매사를 이끌어가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금전, 사업, 연애, 애정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원숭이 띠분들은 오늘은 어떤 것이든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매사를 좀 심사숙고하시고요.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좋겠고, 대인관계는 좀 그 말과 행동을 좀 삼가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의 일에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다만 오늘 원숭이띠 분들 중에 무업이나 점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들어올 수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4월 1일 닭띠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닭띠의 타로 운세 월천역 들어옵니다. 천역. 하늘에서 내린 역마성을 뜻하는 게 천역이에요. 그래서 말을 타고 움직이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이사, 이동여행, 이런 활발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운수 사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좋은 하루가 될수 있고요. 바쁜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멋진 청년이 개나리 옷좀 짊어지고 지팡이 짚고 도포자락으로 휘날리며 열심히 걸어가는 모습을 그렸죠. 이렇게 바쁘게 바쁘게 움직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닭띠분들 오늘 매사를 이끌어가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오늘 닭띠분들 대박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열심히만 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월 1일 개띠올의 운세 살펴봅니다. 개띠의 타로 운세 월천인 들어옵니다. 천인. 하늘에서 내린 칼날을 뜻하는 게 천인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칼날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자칫 잘못 움직이면 내 몸을 다친다는 것이 천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같은 날 사고 수가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교통사고, 안전사고, 낙상사고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건강도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금전관리, 부부연애, 애정이운, 연애운 관리 다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부처님이 나와 있다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력과 가치, 가피력이 아니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운세이기 때문에 개띠분들은 오늘 자기 안전 건강 잘 살피시길 바라겠고요. 의사를 조금 조심조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일진까지 오늘 팔살 들어와요.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합니다. 아, 특히 금전관리 필요합니다. 지출관리, 부신도나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정히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팔살이기 때문에 사고 수도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교통사고, 안전사고, 낙상사고, 각종 사고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고 건강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개떼분들은 오늘 큰 일이 없다면 좀 집에서 쉬셔야 될 분들은 과감하게 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4월 1일 돼지띠 올해 운세 살펴봅니다. 돼지띠 타로 운세 파가 들어오네요. 이 파가의 카드 집이 부셔졌다 하는 것이 파가입니다. 그래서 이 파가의 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 기반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아저씨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가정도 깨지고 집도 뭐 날라갔겠죠. 바람에 날라간 건 아니고 다 금전적으로다가 손해를 봤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족이 해체되고 나 홀로 산천을 헤맨다라는 뜻으로 이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부서지는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든 연애든 금전이든 부서지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성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특히 투자 초기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순리대로 풀어가시고 되어지는 것까지만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진 자체는 오늘 합이 들어와요. 날 도와주는 기운들을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 때문에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성과도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일진에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서에 합도 같이 들어와요. 학업, 연구, 논문, 집필, 소송료의 계약, 시험, 시합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활동하신 대기띠분들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시면서 매사를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고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4월 1일 오늘의 띠 변호사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기란 색과 기란 방향 살펴봅니다. 4월 1일이고요. 월요일이에요. 또한 음력으로 2월 23일이고요. 일지는 을미일 양띠날 사중금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기란색은 노란과 검정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으로 보시면 되겠고 기란 방향은 중앙과 북쪽이 기란 방향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앙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곳이 중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운세가 좋았던지 운세가 나빴던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이 좋으신 분들은 더욱더 좋을 거고요. 운이 나쁘신 분들은 할지라도 오늘은 충분하게 자신의 어떤 목적은 이룰 수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월 1일 부부연애 애정이온 재회운이 좋은 띠를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부연애 애정이온 이거를 살펴보는 것은 당사주를 찝어서 화개살이 들어오는 띠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개살이 들어오는 띠는 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화개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 활짝 피는 운세가 들어왔을 때 부부연애 애정이온 재회운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양띠 날이네요. 진술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묘미죠. 오늘은 돼지띠, 토끼띠, 돼지띠, 토끼띠, 양띠 이분들이 화개살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이런 쪽에 활동하시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분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신다면 반드시 부부연애 애정이온 재회운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죠. 힘찬 하루,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희망차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